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채널K 특집 이어갈게요. 지난 이틀간 크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사실 굉장한 폭락 사태를 보였던 유가의 흐름에 맞물린 바 있었죠. 또 지난밤에 뉴욕 증시 반등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함께 급반등했던 원유 선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로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게 유가의 흐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 점검해보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위치,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크레즈 코리아 김정근 대표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유가가 최근에 워낙 들쑥날쑥해요. 오늘도 예. 지금 장중에도 반등세를 유지하다가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또 다시 반등하다가 이런 방향성 없는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물론 그 5월물 이제 선물 만기였기 때문에 맞물려서 다소간의 왜곡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격이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지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원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생수 한 병에 얼마쯤 하죠 요새? 뭐 1,000원 좀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생수에다 그 생수 병에다가 원유를 가득 넣으면은 네. 얼마쯤 할까요? 글쎄요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쯤 네. 할까요? 한 500원 정도. 500원 1,000원. 지금 유가가 1배럴이 그 리터로 따지면은 정확히 말하면 158.9리터거든요. 네. 160리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원유 시장에서 1배럴당 근데 WTI가 16달러라고 한다면 계산하기 쉽게 160리터가 16달러니까 1달러가 아 1리터가 10센트죠. 그렇죠. 따라서 500ml는 얼마가 되느냐니까 5센트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네. 얼마가 됩니까? 60원입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생수 한 병에 700원, 800원 하는데 거기에다가 원유를 자득 집으면은 60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다니까 현재의 그 원유 시장이 그야말로 지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네. 대로 5월물, 6월물이 롤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원유를 그 원유 같은 게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되면은 실물로 인도로 받아야 돼요. 네. 한 단위가 1,000배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단위만 산다 하더라도 1,000배럴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그 원유를 보관할 데가 없어요. 탱커도 없고 유조선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원유 선물 만기 되는 걸 침을 인도하지 못하고 팔아야 되니 본의 아니게 시장이 왜곡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 사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수급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왜곡된 현상이라고 생각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제 5월 19일이 되면은 다시 6월 물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렇죠. 5월 19일 이전에 어떻게 여하이 6월 물을 팔고 7월 물을 사는 이런 롤러버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네. 참 앞으로 첩첩산중이죠. 예. 그러게요. 일단 뭐 선물 만기가 겹쳐서 수급적으로 다소간의 왜곡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다음 만기가 19일이면 도래를 해요. 그래서 그쵸. 또 이제 그를 앞둔 걱정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제 상품으로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5월물의 변동만 컸던 게 아니라 6월물도 지금 배럴당 이제 20달러를 하회해서 낙폭이 좀 커지기도 하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나지 않을까. 사실 뭐 손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투자하고 계시는 그 상장지수 상품들에 대해서 뭐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ETM 뭐 ETF 이런 부분들요. 일단 ETN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 그 시장 가격과 ETN 가격이 괴리가 많이 나타나는 바람에 뭐 거래 정지도 되고 있고 투자자 그렇죠. 주의 환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시장의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왜곡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컨대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사이트의 포털을 찾아보거나 증권 포털을 보면은 예컨대 내가 WTI 관련해서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ETN 투자하고 있는데 그 만기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ETF나 ETN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만기에 롤업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기도 없고요. 네네.
운용사들이 알아서 그걸 만기 연장해 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일이 만기에 올 때마다 그걸 연장을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게 됩니다만은, 다만 이번 5월물의 경우에도 보셨다시피 예컨대 6월물 만기되는 것을 5월 19일 이전에 팔고 다시 그보다 먼 7월물 팔을 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캐리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막에 나오다시피 근데 6월물을 15달러에 팔면서 6월물을 다시 20달러에 되사는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연장할 때마다 얼마 이상의 일정한 코스트가 발생하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ETF나 ETN의 가치를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 캐리 코스트는 원유 석불의 경우에는 뭐 필연적인 비용이다 보니까 이것을 감수하시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만기가 ETN이나 ETF 상품에는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만,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게 롤오버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둔 투자가 최근에 특히 이제 월물 간의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다라는 부분이고, 장기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손실이 뭐 100% 이상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뭐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는 굉장히 주의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사실 뭐 그 이제 투자 이제 상장 지수 상품들에 대한 투자도 결국은 유가의 방향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전망이 가능한 구간인가, 가능하다면 어느 쪽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일단 계신가요? 그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현재 유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생수 한 명에 잔뜩 생수 한 통에 잔뜩 집어넣더라도 50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분명히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 오를 수밖에 없던데 근데 ETF나 ETN을 가지고 있다가 롤러하는 과정에서 코스트를 부담해가면서 이 장관 세월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지, 방향이 앞으로 예컨대 유가가 더 떨어져가지고 예컨대 유가가 더 이상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약간의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기술적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컨대 차트를 보면은 이게 어제까지의 그 차트이긴 합니다만 여기 차트의 가장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길다란 음봉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6달러까지 내려갔던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6월물 선물 가격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중에 6달러까지 떨어지다가 올라오면서 아래쪽에 길다란 꼬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조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스토캐스틱이나 또는 아래사이나 그야말로 과매도, 오버슈팅, 오버솔드 포지션, 오버솔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역력하다 보니 현재로 봐서는 유가가 현 상태에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그든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시장이 예컨대 그 최근에 뭐 블룸버그라든지 또는 뭐 CNBC 같은 이런 TV를 그 보더라도 예컨대 40년 이상의 원유 트레이드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꼴은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반등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장기적인 이제 추세, 턴어라운드에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장담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단기적으로 원유 선물에 그러신다 그러면은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근데 단기 반등할 거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들에 가입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이쪽으로 또 높아져 있다고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좀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잦아들고 있지 않는 구간이라는 거. 물론 뭐 길게 본다면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환율 이야기로 좀 옮겨가도록 할게요. 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야기 나오고 나서는 사실 달러원의 변동성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조금 그렇죠. 박스 정도 형제는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글쎄요. 시장의 불안감, 일단은 공포 심리는 좀 일단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까지 혹시 우리나라가 또 달러가 모자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이제 미국과의 수합이라든지 캐나다의 수합이라든지 통화 수합으로 충분히 싫다는 이제 말을 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모자라 가지고 뭐 달러가 급등하는 이런 사태는 없지 않겠나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달러 수요가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배당금 그렇죠. 수요가 몰려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팔다 보니까 소위 주식 매도 자금이 역송금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아마도 뭐 5월 처음에 발표합니다만은 4월 달에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한 몇 년 만에 다시 또 적자로 돌아설 공산도 있어 보이죠. 현재 수출이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달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전반적으로 수출할 그렇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에 배당금 수요에 외국인들이 매도에 그리고 지금 다시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혹시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보건데 아마도 달러의 원화 환율은 아래쪽으로 가기보다는 위쪽으로 갈 공산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은 위아래 다 막혀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향후의 방향이라는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는 아래보다는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가능성을 부추길 만한 요인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네. 이제 원화 약세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의 매도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외국인 매도가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 반등도 사실 외국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뤄지기도 예. 했고요. 외국인 수급이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외국인들이라 그러면 예컨대 그 패시브 투자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뭐 그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 그 펀드를 예컨대 각 국가에다가 이렇게 투자 분배하는 이런 투자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이머징 마켓 ETF, 아이셰어 이머징 마켓 같은 그 주가 변동을 본다면 그야말로 폭락세입니다. 그야말로 폭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소폭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야말로 엄청난 폭락세입니다. 폭락하고 있다는 ETF가 폭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상당히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ETF를 팔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ETF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은 ETF 환매가 되면은 그렇죠. 결국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들은 본의 아니게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이 어떻든 간에 환매가 나가니까 그렇죠. 결국은 시장에서 팔아서 그 돈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이머징 마켓 펀드인데 이머징 마켓 펀드라는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머징 마켓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유동성이 좋고 환매가 빨리빨리 되는 이런 그 정지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비아냥하듯이 우리 한국이 소위 말해서 그 저 현금 일출이다 라고 말하긴 합니다만은 현재 상태가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유동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을 빼가는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들이 이제까지 2월 10일 이후에 20조 5천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이 약간 19조 이상을 순매수 하면서 하락을 그나마 떠받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리만 사태 때 외국인들은 3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과거 리만 사태는 그나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사태였는데 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언제쯤 순매도를 그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내일 모레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구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환율도 계속적으로 오히려 악순환이죠. 외국인들이 파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이렇게 서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의 계기 예컨대 뭐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뭐 백신이 개발된다거나 이런 소위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상황이 아니라고는
아니었으면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단장의 거칠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큰 그림에서의 획기적인 변화 또는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현재 구도가 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환율에 대해서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해주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또 저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사실 지금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동학개미운동,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일반인들의 매수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 1,400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네.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이 나타났으면 뭐 저도 솔직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 기술적 분석의 일목기준표를 본다면 지금이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어제자까지 제가 네.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도 크게 차이가 없죠. 현재 주가가 어디에 와 있느냐니까 구름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구름대가 딱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구름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예, 코스피 지수 더군다나 아래쪽에 그 기술적 지표도 상당히 과열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예컨대 다른 지수들, 예컨대 뭐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구름대에 딱 붙어서 조금 꺾이는 이런 모습이어서 지금은 다소간 좀 그 방면을 짧게 잡고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의 급변동도 멈추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환율도 봤을 때 원화의 약세 요인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외국인의 수급도 방향이 아직은 변화가 없고요. 기술적으로도 다소간의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그를 감안한 전략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종무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